봉짝 바이올린. 근데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? 그쪽 보러 공사 현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깟 전화번호 하나 못 알아내겠어요? 공사 현장이요? 거긴 왜? 잘렸다면서요? 혹시 일부러 잘린 거 아니에요? 반지도 생겼겠다. 반지라뇨? 수치미 떼시겠다. 하긴 그러니까 내 전화에 그렇게 피하셨겠죠. 근데 어쩌죠? 그쪽이 반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. 대체 뭔 소리를. CCTV에 다 찍혔거든요. 화장실 앞에서 내가 떨어뜨린 작은 통! 아 그거 돌려준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. 깜빡했다고요? 그 안에 반지가 들었다고요? 내가 왜 널 보자 그랬냐면. 알아요. 돈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래. 너도 알다시피. 근데 어머니, 그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? 뭐? 아, 그이가 어머니가 불러서 저한테 돈 얘기하면 딱 자라고 했거든요. 근데 어머니도 알다시피 식구들끼리 딱 자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전 자신 없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한테 넘기라고 했거든요. 동찬이가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? 네. 아침에도 저한테 신신당부하면서 출근했다니까요. 아휴, 솔직히 그이 냉정할 때 보면 그이가 이제 미은오리 새끼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언니. 언니가 오빠 좀 잘 좀 구슬려 봐줘요. 일단 이 집 담보만 풀면. 아이고 됐어 그만해. 알아듣으니 그냥 가봐. 어머니도 아시잖아요. 저 친정엄마한테 용돈 300씩 타도 그 일 때문에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. 왜? 할머니, 어? 이게 뭐야? 인데? 응. 어머, 어머. 저, 이거 다혜 아니야?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? 미안해요.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는데. 주머니에 넣은 게 없다고요? 그래서 지금 저도 많이 당황스러운데 일단 집에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. 혹시 돌려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뭐라고요? 그렇잖아요. 사례를 해주겠다고 해도 진심으로 됐습니다 할 정도면 그 통을 줍자마자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? 네, 맞아요. 인정해요. 어제 집안에 일이 있어 하도 정신없는 바람... 거기에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는 줄도 몰랐고요. 과연 그럴까요? 나 같으면 그 통을 줍자마자 케이스를 열어봤을 것 같은데. 저는 궁금한 거 잘 참는 편이고 남의 물건이니 더더욱 안 열어봤습니다. 정말 안 열어봤다고요? 어 오빠. 만났어. 뭐래? 안 그래도 돌려주려고 했대. 그래서 반지는 받았어? 아니, 그게 아직. 왜? 일단 반지 찾고 전화할게. 그래가, 그러니까 이 반지가 요통에 들어있었단 말이야. 요통은 여기 있었고? 응, 엄마. 팽이 치다가 봤어. 어디 좀 줘봐요. 아. 아무리 가져갈 게 없어도 그렇지. 아니 문을 열어놓으면 어떡해요? 아, 죄송해요.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문을 안 닫았나 봐요. 재수 씨도 참. 아니 문 열고 닫는 건 기본인데. 부탁을 하더라도 서방님보단 동서한테 해야 해. 동서가 더 마음이 약하거든. 하긴 요즘 누가 다 기본을 지키고 사나요. 아니 문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집 드나 드나 드세요. 이 집이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. 아 예. 실제로 보니까 기가 막히네. 이게 진짜라면 엄청 비쌀 것 같아. 엄청 비싸면 얼마나? 3억? 어? 어? 뭐가요? 띠! 누리를 놀려도 분수가 있지. 안 그래도 집안에 속 시끄러운 일뿐이구만.
정말이에요. 제가 보석 있는 일가견이 있다니까요. 그 정도는 해요. 이게 진짜 3억이라고요?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으면 돼요.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이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써요. 진짜? 진짜네. 어머. 그러니까 그쪽은 그 통에 반지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래서 언감생심 꿀꺽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. 언감생심 꿀꺽이라뇨. 좋아요. 가요. 어딜요? 어디긴 어디예요. 반지 찾으러지. 예전에 네 소방, 네 아버지 밑에서 사람 잡는 아침에 노릇한 거. 네. 앉아. 궁아, 제 입학 관련 자료랑 서류야. 한 번이 궁아 좀 잘 설득해서 마음 좀 돌려봐. 궁아는 저한테 어머님 잘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던데요. 한번 어머니께서 같은 대학 후배라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 기대 저버릴 참이야? 아니요. 마음 돌릴 방법을 찾아야죠. 궁화가 절 설득하려는 마당에 제 설득이 잘 먹혀들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. 이번 공공기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회사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인 거 다들 알죠?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 프로젝트인 만큼 디자인팀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해보자고요. 네. 네.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. 아 참, 서도현 씨. 선정기관 유력 후보들 중에 공덕동 주민센터 도서관이 있던데 그 어떤 사심도 개입된 거 아니죠? 아니요. 유아유원 다홍치마라고 며느리가 시댁 생각하는 마음이 개입돼 있긴 합니다. 뭐라고요? 그런 사심이 개입된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한 곳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봤을 때 제일 적합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. 됐습니까, 팀장님? 좋아요.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들 가서 일들 보세요. 차도영 씨는 잠깐 저 좀 보죠. 계급장 잠깐 떼죠. 이게 뭔데요? 장 계급장 뗐지? 이게 뭔데? 엄마가 하도 사정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만이야. 저녁이라도 당장 와서 보약 가져가. 엄마도 참. 엄마나 드시라니까. 그렇게 엄마 생각하는 사람이 엄마 전화 문자는 왜 씹어 궁금하게. 말도 마라. 우리 시댁이 지금. 어? 어 엄마. 이 시간 이후로 계급장 원상 복귀입니다. 벌써? 야! 아무튼 지 맘대로라니까. 어 엄마 말해.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? 어 그렇게 됐어. 미안. 도미한테 네 시어머니 병원 실려갔다는 소린 들었어. 기팀장 저기 준이 할아버지 보증성적 잘못됐다는 게 사실이야? 아, 기집애 죽어라고 공가서 구분하자더니 그 말을 왜 전해. 엄마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. 그래도 말해. 네 사정 엄마가 모르면 누가 알아준다고. 우리 딸이 뭐가 힘든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. 엄마. 엄마 그러니까 나 자꾸 마음 약해지려고 그러잖아요. 좀만 더 하면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나 엄마가 보내준 보약이나 먹을래요. 끊을게 엄마. 이렇게 쓰냐 사는 게. 생각해봐. 이 집 하는 누가 제일 손해인데? 이 집 물려받은 우리라고. 그러니까 이 집이 무사야. 우리가 나중에 물려받아 공동명의 하든 할 거 아니야. 눈 딱 감고 장모님한테. 안 돼. 아, 예, 드세요. 아, 예.